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의무채용 비율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울산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유명세를 타면서 동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관광객들이 울산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전부와 고 이건희 회장 주치의 등을 지내고 고향에서 보건소를 4년 동안 이끌다 퇴임하는 이종철 창원 보건소장을 만나봤습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늘어난 반면 도움의 손길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푸드마켓. 이른 시간이지만 생필품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매달 정해진 포인트만큼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 찾는 사람은 늘었는데 물품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건담할 그런 거 팔고 듣던 그런 것도 없고 또 가격도 좀 비싸고 살 게 시중 밖으로 살 게 없더라고 이렇게 몇 개 안 사면 없고 그렇더라고 있는 게 많더라고.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은 470여 명. 신청자가 늘어 대기자만 80명이지만 더 이상 회원 접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줄고 대기자가 늘다 보니 푸드뱅크의 생필품이 끊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긴급 지원 대상자인 80살 김모 할머니는 요즘 사회복지사가 전해주는 도시락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식품 이렇게 하는 건 하나도 들어온 것도 없고 오늘 처음인데 이거 간 이런 처음 들어온 오늘.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어려운 이웃은 지난해 경남도에 15,500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2%, 1,700여 명이 늘었지만 식품 기부는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푸드뱅크를 도와주시는 후원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더 많은 후원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 푸드뱅크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의무 채용 비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 인재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입사원인 박희경 씨는 대학 진학 때부터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을 목표로 착실히 취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공기관이 부산 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부산 소재에 있는 대학교를 선택을 하였고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경제학과를 전공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신입사원 72명 가운데 25명이 지역인재입니다. 그 비율이 35.7%로 의무인 27%를 훌쩍 넘겼습니다. 지원자의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이 가려진 블라인드 채용이었기 때문에 의무 비율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지역 인재들의 수준이 높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부산 지역 인재의 경우 부산이 연고지인 경우가 많아 공사 본사 근무 만족도가 높고 적응을 잘하는 측면이 있어 퇴사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더 높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출신 신입사원이 전체 50명 가운데 18명, 36%나 됩니다. 향후에는 이전 기관은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사회는 이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처럼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부산 이전 금융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에 나서면서 지역 대학 관련 학과의 인기와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상경계 친구들이 좀 목표를 많이 잡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조금의 상승률도 있는 것 같고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2020년 24%에서 지난해 27%, 올해부터는 30%로 확대됩니다. MBC 뉴스 배모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비상입니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기질이 탁한데요.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 안 좋겠습니다. 되도록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고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위성여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일교차가 크게 나는 편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6도, 창원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0도, 밀양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산청은 영하 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체로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뛰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안팎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낮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확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울산 대왕암공원의 출렁다리가 유명세를 타며 동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 동구까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크다고 합니다. 김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태화강역에서 외지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버스 탈 곳을 몰라 한참을 헤매다 태화강역에서 멀리 떨어진 정류장을 찾아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타보려고 부산 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오는 입구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안 돼 있던데 그 이래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돌아가지고 이래 나오던데 그게 더 안내 표지가 없어요. 태화강역 가까이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는 걸까? 이 정류장에서도 동구까지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이 버스는 동구까지 가는데 경유지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기사들마저 밖으로 나가서 타라고 안내합니다. 저기서 가면 30분 걸리고 여기서 타면 1시간 반 걸리고 빙 둘러가. 그렇다고 택시를 타면 13,000원 정도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시티투어 버스가 있기는 한데 이 역시 이용이 불편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코스는 시티투어 버스 2대가 하루 각각 9번씩 운영하는 데 반해 대왕암공원 코스는 버스 한 대로 하루 5번 운영하는 게 전부입니다. 대왕암 코스도 인기가 좀 있는 편이어서 동구를 확대시킬? 동구에서 태화강역으로 전철을 타러 올 때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에서 버스를 타고 태화강역으로 오면 이곳에서 내리게 됩니다.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야 하고 옆까지는 700m가량을 더 걸어가야 합니다. 울산시는 이용객들이 전철과 버스를 편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정류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 서울병원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주치의 등을 지내고 고향에서 보건소를 4년 동안 이끈 이종철 창원 보건소장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원보건소장 이종철입니다. 네, 소장님 지금 고향 창원에서 지난 4년 동안 공공의료의 최일선을 지키다가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사실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난 기간이 굉장히 보람되고 가치 있는 기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 서울병원장 8년에 뭐 삼성 의료원장 3년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의 주치 등등 뭐 이력이 좀 남달라서 좀 화제가 좀 많이 됐는데요. 그러면 지난 4년 전에 창원 보건소장에 지원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예, 아마 누구나 그 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버킷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저에게는 제 고향에 내려와서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그 버킷
리스트 중에 하나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보건소에 왔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보건소장 재임 기간 4년 중에 절반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셨는데요. 방역 최일선에서 이 감염병 사태를 진두지휘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과제는 뭘까요?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 어떤 직원은 뭐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은 약을 먹고 나오지 않는 직원들도 있고 참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델타 변이가 나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변이의 또 출몰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도 참 힘든 시간을 줬다라고 또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게 더불어서 아직까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 직원들은 정말 이제는 좀 적응이 될 만하니까 이제는 굉장히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보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붙여서 우리 공공의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코로나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력이 다 지금 코로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혹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또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될 수 있는 이 공공의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3일이면은 창원시가 이제 특례시로 출범을 합니다. 인구 100만 도시 규모에 맞게 이 보건 또 의료 분야의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건 의료 과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보건 의료는 거의 90%가 민간에 의존합니다. 근데 보건소가 민간 병원 90%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100만 도시가 커가기 위해서는 미래 비전을 만든다든가 내지는 창원시에 뭐가 필요하다든가 내지는 뭐를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보건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불행하게도 창원에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하는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겠다는 게 두 번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변화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우리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우리 보건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연구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를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가고 싶네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뭐 감사한 일이게도 저는 중앙에서도 일을 했고 이런 지역사회도 일을 했고 공공에서도 일을 했고 민간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또 보건을 미국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겹쳐져서 우리 보건의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일을 후배들을 위해서 일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희망 2022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현동 중흥 3차 부녀회 일동 44만 원, 진주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일동 30만 원, 사천시 버룡동 31통 주민들 16만 2,200 원, 합천군 아마게이트볼 분회 조경철 회장회 회원들 10만 원, 르노 삼성자동차 합천대리점 이주용님 10만 원, 합천군 삼가면 합천 남부 라이온스클럽 회원들 20만 원, 하금경로당 회원들, 병곡면 송평마을 마평마을 주민들, 축동경로당 강석분 회장회 회원들께서 각각 10만 원, 합천군 적중면 두방분여회 김숙련님과 회원들, 횡보경로당 조병철 회장회 회원들, 초계면 교촌마을 최영식 이장회 주민들, 장동마을 노수열 이장회 주민들, 적중면 횡보마을 홍봉춘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녕박물관 스마트 투어 앱 현장 점검이 오늘 오후 2시 창녕군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산청군청 탁구당 창단식이 오늘 오전 9시 20분 군청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향촌동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발대식 및 참여자 안전교육이 오늘 오전 9시 향촌동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합천군 덕곡면 자율방범대 결산 및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덕곡면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경남에선 7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27명, 창원 20명, 양산 11명, 진주 7명, 거제 5명, 밀양 3명, 함양 2명, 사천과 함안 각 1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 환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은 도내 또는 다른 지역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습니다. 한편 90대 환자 1명, 70대 환자 2명 등 기저질환이 있던 확진 환자 3명이 숨지면서 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기준 경남의 코로나19 병상 1,650여 개 가운데 810개의 병상이 사용 중이며 병상 가동률은 4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일주일간 112 신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11개 업소 79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1시쯤 창원시 상남동의 한 노래방에서 노래방 주인과 손님 등 5명이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앞서 4일 새벽 1시 10분쯤에는 창원시 상남동의 한 폐업한 미술학원에서 홀덤 게임을 하던 16명이 사적 모임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고성군이 지난 3일 발생한 고성읍 성내리 빌라 화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주민에게 복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은 이재민 14명에 대해 실버주택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고 한파를 앞두고 복구가 시급한 인근 69가구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빌라 화재 폭발 사고로 인근 주택과 상가 85곳 등에서 116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한국가스공사가 함양군 임천강을 따라 가스관을 매설하면서 멸종위기종 물고기의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며 가스공사와 환경부, 함양군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석분이 생겨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하천 일대가 뿌옇게 변했다며 석분 침전물은 물고기가 호흡을 하는 데 치명적인 만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하천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천군이 이달부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본 1세대들에게 매월 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원합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6월 개정한 조례에 따라 합천 지역 300여 명의 원폭 피해자 1세대들에게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합천군은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SNS를 통해 진주를 알리고 있는 진양호 출신 수달 하모를 진주시 홍보대사에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금오지와 영천강 공공미술 전시와 카카오톡 이모티콘 모델로 활동해온 하모는 최근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서 진주시정과 관광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산업재해 책임 있는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1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80.7%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졌으며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54명 줄어든 882명이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경남 지역 소방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상남도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도 건설 현장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방청 관계자들도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차량 운전자 폭행 사건 수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 사건은 248건으로 서울과 경기 남부, 부산, 인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예비 고1에서 3학년 학생들의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 340여 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맞춤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담은 서부대입정보센터에선 내일부터 4일간 진행되며 경남대입정보센터에선 내일부터 엿새간 펼쳐집니다. 상담 신청은 경남대입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40분의 상담 시간이 주어집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7일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군별 합격자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학군별로 살펴보면 1학군인 창원시 성산구와 의창구는 58명, 5학군인 거제시는 34명이 미달됐습니다. 반면 2학군인 창원시 마산하포구와 회원구, 그리고 3학군인 진주시는 100여 명, 김해시는 60여 명의 정원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